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 암. 암보험으로 제대로 준비하기.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암보험이 되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암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암 하면 지금 저희 국민들 모두가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질병이실 텐데요. 가장 무서워하고 많이 알고 계신 질병이십니다. 주변에 암 환자분 한 분씩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고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질병이었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율과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암에 걸려도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각종 치료비와 생활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암은 단기간 안에 치료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암 보험 하나씩은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하실 생각을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MC님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암 진단금을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나이에 맞게끔 적당하게 좀 진단금이 되어 있다. 요것까지는 알거든요.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네, 금액은 다음에 제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비슷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단금은 보통 내 1년 연봉 정도를 진단금으로 준비한다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의료비와 그 비용을 외적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 나라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를 현재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자체도 조기에 발견이 되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그만큼 비용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암 보험에 준비할 수 있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암에 걸리면 일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만큼 또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암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되나요? 네.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진단금인데요. 암 진단금은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환자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국민건강보험이나 실비로 병원비를 충당을 한다고 해도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생계비 부분이 충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암보험의 진단금을 통해서 이러한 생계비 등을 충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비와 다르게 가입자의 가입 의료비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급을 받아 이를 통해서 치료도 하고 생활비도 충당을 할 수 있는 활용이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술비 특약과 실비를 같이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좋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보험으로 넉넉히 대비하면 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전체적인 안정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제 보험을 좀 보니까 소외감, 유사암 따로 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이 부분은 소외감이라고 하면 암은 암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병원비도 굉장히 소외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들어가고 치료도 잘 되고 생명의 지장도 적기 때문에 근데 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분류를 따로 하게 된 건데요.
그럼 소외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방암이 있을 거고요. 자궁암이 있고요. 그 전립선암 등 생식기암 등의 그 암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보다는 적은 돈을 주겠다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회사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사암도 소외감과 동일하게 그 보험회사에서 분류를 한 건데요. 이놈은 암인 듯 아닌 듯 그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지장이 적고 그 치료비도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치료도 완치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주겠다는 건데요. 유사암에는 제자리암과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진단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꼭 고려해서 소외감, 유사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발병률도 높아지고 완치율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액암이라는 것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 진단금을 5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진단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증권을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소외감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따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보험 가입 시에 그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외감과 유사암 진단비도 따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 암 가입하실 때 이 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암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지금이 제일 가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젊고 건강할 때는 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못 느끼실 건데요. 지금이 제일 가성비가 좋고 가장 빠르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 나이와 병력 이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시면 보험 혜택에 대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에 놓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젊고 가성비가 좋고 제일 저렴할 때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빨리 가입할수록 뭐 보험료 절감 그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암보험 가입 시 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암보험 준비 시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 팁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조합하라입니다. 지금껏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갱신형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단금은 1년 연봉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갱신형으로만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많이 비싸지게 될 수도 있어 그 납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수준의 진단금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일부 기간, 즉 내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적절히 갱신형 보험을 통해 이중설계로 준비를 하신다면 적은 금액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고액의 암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데요. 차후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을 때 비갱신형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합하라. 또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게 또 현명하게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안보험 특약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없나요, 선생님? 네, 진단금 외에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특약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건데요.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험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재발암이라는 게 있고요. 2차 암, 전이암 등등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발암은 암이 있던 자리에 다시 암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에 걸려서 절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갑상선암에 걸리는 것을 재발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2차 암은 내가 위암에 걸리고 난 후에 완치가 됐는데 다른 장기에 암이 발생하는 암을 2차 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이암은 기존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전이암과 2차 암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 그 두 개를 놓고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요즘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시는데요.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남자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때 임파선을 타고 뼈로 전이가 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발견된 뼈암이 전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유방암 판정을 받고 완치 후에 생뚱맞게 위에서 종양이 발견이 돼서 위암 판정을 받게 되면 이러면 전이암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럼 MC님 재진단암은 뭘까요? 재진단암? 네. 암 확인을 한 걸 최초로 한 이후에 계속해서 진단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아, 다행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재진단암은 재발, 전이, 원발, 잔존암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가입하셨을 때 꼭 챙겨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에 또 재진단암 특약을 또 권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재진단암 특약 가입만 하면 보장을 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최초암 진단 후 2년 후에 보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재진단암 특약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2년 이내에 2차암이나 전이암, 재발암이 되신다고 해도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단암 특약 경우 가입하더라도 2년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진단암 특약 단점은 따로 없는 걸까요? 네, 단점은 있습니다. MC님, 보장이 좋으면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명품이 네. 좋은 이유도 비싸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물론 이 재진단암 특약도 굉장히 비쌉니다. 사망보장금이라고 하죠. 사망보장금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내가 사망을 했을 때 100% 받을 수 있는 그 계약이기 때문에 비싼데요. 이 사망보장금 다음에 비싼 게 암진단금입니다. 근데 암진단금보다 비싼 게 재진단암 진단금이거든요. 보장이 좋은 만큼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까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가족력이나 암에 대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는 조금 높으시거든요. 재진단암 진단금을 적당한 금액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은 내 삶에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1명에 걸릴 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걸릴 2명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